자, 안녕하십니까. 자, 비엔제이어 학원의 미키 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부분 부정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부분 부정이 뭔지 하면은 이제 모두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뭐뭐하고 일부는 또 아니고 해서 일부분을 부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not이 주로 not입니다. not이나 뭐 non 있는데 not에다가 all이나 both나 every가 붙으면은 이제 일부는 뭐뭐하고 일부는 또 아니고 일부만 부정하는 것을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ll students not believe the story. 모든 학생들이 그의 이야기를 믿는 건 아니다. 일부 학생들은 믿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안 믿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not all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he hasn't read both point. 그녀는 이제 시를 둘다 읽지 않았다. 하나는 읽고 또 하나는 안 읽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Not everyone liked him. 모두가 다 그를 좋아한 건 아니다. 일부는 some people 이 뜻은요. Some people like him, but others are not. 이 뜻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고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일부를 부정하는 것을 부분 부정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We do not always need expensive clothes to express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싼 옷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떨 때는 필요하고 어떨 때는 필요 안 하죠. 그렇지? Not every man likes to play soccer. 모든 남자가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좋아하고 또 일부는 안 좋아하죠. 그렇죠. 자, 한번 요거 모두가 다 is 뜻은 not all both 자, 정리를 합시다. Not all both every는 모두가 뭐뭐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파란색을 합시다. 그렇지. 이게 이제 진짜 그렇습니다. 대화를 봅시다. Are you always busy like this? 너 항상 이것처럼 바쁘니? 아니, 우리가 뭐 항상 바쁜 것은 아니야. Not always. 뭐 우리는 항상 뭐 바쁜 거 아니다. 어떨 때는 바쁘고 안 바빠. Not always. 우리가 항상 바쁜 것만 아니냐? Today is special.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Because of birthday party. 생일 파티 때문이군요. Number 2. Do you need all the pen? 너 모든 펜이 필요하니? No, I do not. No, I don't. 우리가 그들 중 모든 펜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부는 필요하고, 일부는 필요 안 한다는 뜻이죠. Can everyone come? 모두 오니? No, unfortunately. 여기에 fortune이 있죠. 여기 fortune인데요. 여기 운이죠. 불운하게도, unfortune. 불운하게도, not. 불운하게도, 보자. Not everyone can come. 모두가 다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some people are busy. 몇몇 사람들은 바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문장이 같도록 빈칸을 얼마나 쓰세요. 자, 요거, 여기서, 요 단어, allow란 단어, 알고 있죠. 그래서, not both of you are allowed to answer the college. 이거죠. 요거 지금 적기가 좀 그렇네요. 해갖고. 그래서 이거는, not both of you are, 아이고, not both of you are allowed to enter the college. 너희들 둘다 대학에 들어가도록 허락받지는 못했다. 너 중에 한 명은 갔겠고, 또 나머지는 안 갔을 수도 있죠. 그래서, both of you are not allowed to enter the college. 참 슬프네요. 다 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은 못 갔나 갑다. 아, 참. 그래서, 여기서, both not입니다. Number 2, not all the presents were for me. 모든 선물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일부는 내 끼고, 또 나머지는 아이의 뜻이죠. 참 슬프네요. 내 것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은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all the presents were not for me. 모든 선물이 내 것만은 아니다. 일부는 내 것이다 뜻이죠. 자, neither, 그렇죠.
Neither of them are permitted to go home. 진짜 permit은 허락하다, 허가하다 뜻이거든요. 근데 is permitted니까 수동태니까 허락받다죠. 그래서 너희들 그들 중 아무도 집에 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다. 자, either는 not either는 not either 있죠. 이거 and 보이죠? not 그다음에 either and 빼고 not either of them is permitted to go home. 이게 왜 넣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everyone is not the same. 모두가 같지는 않다. 일부는 같고 나머지는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not everyone is the same. 그렇죠? 같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같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부분부정 같은 경우에 조금 해석이 어려우니까 잘 챙겨두세요. 이겁니다.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별표 셋째. Not all, both, every 모두가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뭐뭐 하고 일부는 긍정이고 일부는 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거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